자, 나루토 애니메이션 리그 이제 4강전이 됐네요. 데뷔 매니아 유미르님의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될 것인데, 아, 이제 어느덧 이제 나루토 이제 캐릭터들도 좀 애니메이션들이 좀 많이 빠졌죠? 킬러비 아카츠키 사스케도 빠졌고, 기린 사스케에 대해 화두인 이타치도 빠졌고요. 자, 또한 이제 카구주 대 나루토도 빠졌습니다. 자, 오로치마루 대 3대 쿠하게도 빠졌고요. 야, 지금 보니까 나란히 옆에 붙어서 빠졌습니다. 자, 과연 아직까지 남은 캐릭터들이 많은데 4강전 첫 번째 매치 데뷔맨인가 유미르님의 경기는 어떤 이제 애니 캐릭터들이 캐릭터리 될지 한번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아 시즈이 대 단조. 아, 이거는 사실 애니에서는 뭐 많은 스토리가 있었던 그 매치는 아니지만, 네, 뭐 나름 또 있었던 매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시즈를 할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나오면 데빌맨, 2번이 나오면 유미르님이 시즈를 하는 겁니다. 시즈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죠, 유미르님께서 시즈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단조는 데빌맨님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강전 오전 3선승제 경기장은 그냥 적당한 그냥 밤 분위기로 해주세요.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낮에 그냥 풀밭 있는 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4강전 오늘 해설 때문에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 가보죠. 일단은 단조의 이사상 봉인이 있죠. 각성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 데뷔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이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시스이가 누군지 까먹었다. 아, 시스이가 유미르님이죠. 순간 헷갈리더라고. 자, 단조의 토르네를 서버드로 꼈고 유미르님께서는 시스이의 이타치를 서버드로 꼈네요. 야, 둘 다 각성형이에요. 자, 데빌맨님이 과연 이 사상 봉인을 맞힐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그것도 각성을 가야지만 얘기가 되는 내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맵을 그냥 랜덤으로 시원하게 돌리셨구나. 네, 여기서 얘네들이 싸우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단조는 무조건 사형이죠. 네, 이거는 네, 뿌리가 아니라 뿌리가 이제 밖으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자, 일단은 시즈이 화둔 3연타 때려주면서 네, 토르네 피해주고 자, 바꿔치기 둘 다 많아요. 잡기 좋습니다. 유미르 아니 이거야 생각보다 지금 유미르가 좋아요. 자, 그러나 데빌맨님도 지금 유미르님이 이타치가 치코요미 이타치가 아닌가요? 그렇구나 재경기 가겠습니다. 자, 화둔 이타치는 금지예요. 지금은 화둔 이타치를 고르셨기 때문에 금지 서포터죠. 화둔 이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발동이 너무나 빨라서 거의 이제 그 서포터계의 거의 무적이로 불리는 그런 네, 서포터기 때문에 장소도 지금은 네, 기가 막힌 대로 잘 골랐어요. 자, 아마테라스 있어요. 아, 데빌맨 맞으면 안 되지. 자, 차크라 채워주고 유미르. 자, 이동속도 올라가 나한테 먹었습니다. 자, 잡기 좋아요 데빌맨. 자, 그리고 지금 유미르님은 독 데미지까지 받아서 지금 체력이 계속 빼기 때문에 많이는 안다는데 조금씩 달고 있어요. 저게 오래간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마테라스 깔고 달려들어야지. 자, 그렇죠. 자, 데빌맨 지금은 바꿔치기 하나 있어요. 아, 지금 풍둔데 지금 근데 풍둔이 화둔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즈이는 화둔을 3연속으로 날리기 때문에 아마테라스도 지금 내 굉장히 골치 아프죠. 자, 토르네가 있긴 있는데 많이 당하지 않고 유미를 잘합니다. 공중 때려주고요.
자, 지상에서 데뷔면 때려주고 있긴 있는데 카운터틱 안 당했죠? 자, 많이 때려주면서. 아, 이거는 서포터끼리 붙는데 이거는 막아주면 돼요. 자, 아, 근데 지금 이미 공중전을 걸고 있어, 유미르님이. 자, 서포터를 막 쓰러 할지라도 지금 이게 시세의 움직임을 잡지 않으면 단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데뷔맨님이 지금은 뭔가 움직임을 리드당하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카운터틱을 계속해서 지금 하다가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뭔가 유미르님 오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카운터틱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빈틈을 허용할 수 있어요. 자, 바꿔치기. 아, 가드 깨졌습니다. 이거는 잡기까지 가지 않을까. 아, 잡기. 그러나 빠져나왔어요. 자, 아마트라스. 와, 이거 아마트라스 삭제됐는데? 이거 데뷔맨 그래도 저 평타 모션을 다 때려주면서 아마트라스의 모션이 없어진 거는 진짜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나마 이건 정말 다행이에요. 자, 공중 때려주고 시승이. 자, 아마트라스 있어. 아마트라스 공중에 조금 더 놀아야 돼. 조금 더 놀아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아마트라스 맞아. 자, 그렇지. 잡기 피해주고 유미는. 자, 하둔 세 번. 야, 저거에 말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실수하면 진짜 화나거든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각성 필이에요. 아, 각성 나왔어요. 지금은 이게 바꿔치기 차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 데빌맨의 바꿔치기 거의 지금 무한으로 만들 수 있어. 거기다 이사장 봉인이죠. 이거 한 대 맞으면 불피어도 죽기 때문에, 거기다 기본적으로 난조 자체가 일단은 평타 자체가 너무나도 세고요. 야, 이거 뭐 풍금술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유미는 이 바꿔치기가 이제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냐, 3, 2, 1, 이거는 구석에다 몰아넣고 반드시 이사장 봉인 씁니다. 딱 그림 나오거든요. 알비 쓸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유미는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일부러 데빌맨님이 이렇게 경기를 하려고 지금 일부러 구석에 몰아넣어서 압박을 넣어주면서 놀래켜주면서 바꿔치기를 뺐거든요. 아, 지금 이거를 써주면서 데빌맨님이 이제 깔끔하게 경기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경기 1대5로 경기 가져갑니다. 자, 이 사상 봉인을 잘 봐야 돼요. 사실 저거 자체가 웬만하면 이제 안 맞는데 구석에 들어갔을 때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바꿔치기 없을 때 정말 노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단조에서는, 그러니까 애니에서는 사실 단조가 저 이사상 봉인을 쓰면 이제 자폭 기술인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저 기술을 써도 죽지를 않아 단조가. 네, 상대는 풀피 두 줄이어도 죽는데 정말 이거 자체가 단조스럽죠. 네. 근데 웬만하면 거의 안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몰아 넣어야 돼. 설계를 하지 않으면 저것도 진짜 능력이야, 넣는 것도. 네, 두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다시 경기 갑니다. 자, 시스이 대 단조의 매치. 일단은 단조가 데뷔맨, 단조를 고르신, 단조에 뽑히신 데뷔맨님께서 1대0까지 경기 만들어 줬습니다. 자, 나루토 애니매치 리그, 물론 4강전은 오전 3선승제 경기지만, 자, 여기서 2대0까지 당하기 좀 압박감이 좀 있죠. 이번 경기를 유비르님 무조건 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한번 가보죠. 자, 유미르님께서는 예토전생 이타치, 데뷔맨님께서 사루토비 골라주셨고요. 유미르님 5위형이네요. 자,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3 화두를 날렸어요. 자, 시즈 같은 경우 화두는 3연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버튼을 눌러나가면 저렇게 3연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잡기 좋아요. 많이 잡았어 지금은.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자, 화두 피해주고. 자, 아마트라스 있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데빌맨님 때려나갑니다. 자, 지금은 잡기를 너무 멀리서 했죠, 데빌맨.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아마트라스 있어. 이럴 때 유미르님 들이박아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자, 아, 지금 이거는 네. 자, 데빌맨이 잘 패했고요. 자, 잡기 좋습니다. 유미르님 뭔가 첫 번째 경기 이후에 약간 좀 단조를 좀 두려워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아직 각성까지 안 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금 따라가는 플레이를 좀 네, 뭐 지금 앞서 있긴 하지만 리드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어우, 네, 드리드는 플레이 좋네요, 유미르. 자, 공중 때려주고. 자, 잡기 좋아요, 데빌맨. 자, 차크라 채워주고. 자, 공, 네, 지상에서 기모이죠. 바꿔치기 써야 돼요. 가드
3. 아, 저 사루톱이 잘 막아냈고 그러나 잡기는 예측 못했습니다. 유미는 와 이거 너무 각성을 지금 야 데빌맨님이 진짜 한 두 단계 이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보면은 각성을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라 잡기를 날리면서 아예 준비를 해버리거든. 이사상봉이 지금 바로 눈치챘죠. 유미는 저기 빨려 들어가면 일경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 유미는 진짜 맘처럼 경기 안 되는데 자 때려주고 데빌맨 때려주고 자 가드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상에서 이사상봉이 빨렸어요. 와 지금 보면은 유미네가 지금 옆으로 피하려고 나가는데 그 순간에 데빌맨이 가서 진짜 마치 자폭탄 날리듯이 아 상대가 바꿔치기도 없겠다. 한번 이거는 제대로 보내주겠다. 아 이다 상봉이네 두 번이나 넣어주면서 2-0까지 경기를 만들면서 4강전에서 아 이제 매치 포인트까지 몰아넣네요. 아 이거 좀 아쉬운 게 뭔가 유미루님은 지금 스사노우나 뭐 합동우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고 데빌맨 입장에선 이거는 뭐 하나의 진짜 이사상봉이네 그 뭐라 그럴까 진짜 마무리 투수 같은 그런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정말 단조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애니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경기 레디해주시면 바로 경기 가보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나루토 애니매치리그 4강전 첫번째 매치입니다. 데빌매니가 유미니님의 경기 이제 세번째 세트로 가겠네요. 현재 2-0으로 데빌매니 앞서있는데 자 과연 여기서 유미니님이 한 경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데빌맨님께서 3대0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백원님하고 유민우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전에 이제 유민우 별명이 이제 유작가로 통했거든요. 왜냐하면 아 진짜 글을 쓴 소설을 쓰는 것처럼 미친 역전의 플레이를 정말 잘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경기들을 MVP 경기로 많이 못 올려서 그렇지 뭐 이제 4년 전에는 나루토 리그 할 때는 장난 아니었었어요. 자 한번 아 지금 랜덤을 눌러버렸는데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지금은 어라천충처럼 날리네요. 염둔을 사용하는 2턴의 만화경 사륜한 사스케이를 서포트를 꼈고요. 유미르님께서는 자 우리 데빌맨님께서는 시즈를 서포트를 꼈네요. 자, 아 일단은 시스의 화두는 저 플랜은 좋네요. 자, 화두 날려주고요. 자, 달려드는 데빌맨. 자, 기폭차 좋습니다. 자, 가드 깼습니다. 자, 때려주고 유미루 많이 때렸어요. 우와, 이거 오이! 야, 제대로 타이밍 쟀어요. 아, 더 이상은 경기를 내줄 수 없다. 사실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두부 썰기. 시원하게 썰어야죠. 이것도 또 하나의 사륜안 아니겠습니까? 아 시스의 존재감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고 자 잡기 좋아요. 야 데빌맨님은 진짜 저거를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잡기를 할 때 각성을 간다든지 넘어질 때 바로 가서 잡는다든지 뭔가 진짜 저런 경기가 사실 예전에 압박팀 같은 경기거든요. 바로바로 긴장하지 않고 진짜 그 뭐라 그럴까 냉정감을 그러니까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경기인데 그런 경기를 진짜 데빌맨이 잘 보여주고 있어. 자 바꿔치기 많아요 유미는. 아 이거 보세요 지금 데빌맨이 손빠르기가 굉장히 좋죠. 이거는 판단력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막아야죠. 야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플 게 되는 거예요. 각성까지 갔거든요. 차라리 유미르님은 근처로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와 이거 바꿔치기 써야 돼. 자 카운터 때 야 유미를 기가 막히게 잘 넣었죠 지금은. 자 잡기 피하긴 했는데 염둔 자 지상에서 때려주고 잡기. 야 이거 이사상복이 조심해야 돼요. 야 유미를 발빨라요 지금은. 완벽히 예측해내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는 확실히 경기력이 좋습니다. 자 그러나 평타가 굉장히 아프죠. 자 이거 준비하는 거야. 아 근데 이사상복이 찰 때쯤 각성이 끝났어요 단조가. 이러면 근데 지금 데빌맨이 나쁘다 볼 수 없는 게 체력을 지금 많이 깎았기 때문에 자 비등비등하죠 이 정도면은. 자 화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잡기 나옵니다. 데빌맨 좋습니다. 많이 때렸어요. 자 수리검 때려주고
자 화든 피해 주고요. 자 유민이가 바꿔치기 하나 정도 더 맞습니다. 아 살짝 렉이 걸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 자 막아주고요. 아 지금 사스케 그냥 넘어갔네요. 이거 좀 아쉽고. 자 공중 때려주고 데빌맨 바꿔치기 두 개, 유민이도 바꿔치기 두 개입니다. 이제는 섣불리 들어가기 어렵죠. 자 차크라 지워주고요. 자 유민은 저렇게 차크라를 많이 지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가서 오이를 많이 남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데빌맨이 오실 때 보세요. 지금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 자 유민의 스타일은 지금 딱 느낌이 오거든요. 오이를 통해서 한 번에 역전을 가겠다는 거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아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눈에 보입니다. 지금 사실 아 더 이상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어? 바꿔 직 써야 돼. 자 자자자자 아 제각성. 야 이거는 유민의님 진짜 이거밖에 없어. 카운터택 이거는 카운터택만이 살길이야. 완벽하게 넣어야 돼. 와 이사상복이 빨리지 않았어요. 나머지가 아 여기서 무너지네요. 야 데빌맨님이 세 번째 경기 이사상복이는 못 넣긴 했지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딜을 많이 넣어주며 각성을 두 번이나 가면서 아 진짜 정말 흔들기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4강자 첫 번째 매치 데빌맨이가 유미네님의 경기는 3대0으로 데빌맨님이 유민우님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아 진짜 유민우님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데빌맨님도 진짜 단조가 너무 좋아요. 사실 이거는 단조가 각성가면 너무 좋은게 각성기술 자체가 그냥 평타만 날리는데 무슨 검이 그냥 그 검으로 때리는 것 같다는 검이 파가 있어. 무슨 뭐 녹색 파가 있어가지고 유민우님이 거기에만 말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든 뭐 버티다가 근접전 한번 가려고 하는 이사상봉이 두번 경기 다 맞아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진짜 예 유민우 입장에서는 사실 단조하게 조금 벽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하지만 데빌맨님이 그만큼 발빠르고 냉정하고 뭔가 계산적인 경기 그런 경기 보여주면서 결승전에 올라갈 만한 그래도 그런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경기 잘 봤습니다. 유미르님 떨어지긴 했지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오늘 결승전 전에 엑스박스 360 라이브 결제 한 달치를 제가 후원했기 때문에 저는 우승자한테 상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지나친 승부욕과 분쟁만 생기거든요. MVP 경기 선수한테 상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MVP 경기를 의도해서 만들어 나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저는 모든 선수한테 룰렛을 통해서 8명 중에 이따 결승전 전에 한 명한테 줄 겁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훈훈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진짜 애니매치 리그 뭐 시즌2 리그도 있지만 뭐 나름 또 이제 색다른 즐거움을 또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방식대로 후원을 할 거기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따가 결승전 시작하기 전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렌지니가 백원님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 이 경기가 렌지니가 백원님이 또 붙네. 아까도 장난 아니었었죠 사실. 아 진짜 이 4강전에서 정말 렌지님하고 백원님의 경기가 오늘 제 50회 나루토 벨트리그 진짜 유튜브에 올라오면 꼭 보셔야 되는 4강 꿀잼 리그였거든요. 자 또 다른 4강전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자 스코어까지만 바꾸고 애니 매치전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아 나왔던거죠? 자 10번입니다 토비 대 코난. 와 이거는 제가 은근히 보고싶은 매치였거든요. 왜냐면 어떤 분들도 지금 그 뭡니까 케르베르스님도 코난을 버리셨었거든요. 사실 코난은 근데 각성가서 수리검을 계속 버튼을 누르면 정말 데미지가 세게 나가요.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주는 데빌맨님이 나중에 코난 한번 걸렸으면 좋겠어요. 코난의 재발견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토비도 각성가면 별로 좋지 않지만 순간각성이 토비는 정말 좋거든요. 물론 뭐 각성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진짜 장난기가 없어지면서 제대로
시공간 인수까지 써주면서 막 장난 아니게 뭐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긴 좋은데.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톱을 하게 될지 돌려보도록 하죠. 자, 누가 톱을 하게 될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나오면 렌지, 2번이 나오면 백원입니다. 자, 렌지님이 톱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백원님이 코난을 하시게 되겠어요. 자, 렌지님은 톱이 주황색 가면을 쓴 톱입니다. 백원님은 코난을 골라주세요. 아, 전장은 제가 볼 때는 비오는 아, 종말의 계곡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전장이 많이 없어요. 바다가 보이는 전장이 많이 없어서 거기로 두 분 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또 다른 나루토 애니 매치 리그 4강전 빅잼 두 번째 매치입니다. 렌진과 백원님의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죠. 하비찰 견인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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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저 별풍선 100개는 나루토 애니매치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 50회 나루토 멀티리그의 하나의 연장풍선이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백원님은 데이다라를 서포터로 넣었고요. 코난의 데이다라를 지금 조합시켰죠. 아, 전장은 잘못 골랐네요. 자, 아무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지님은 지금 아카츠기 사스케를 꼈고, 자, 둘 다 각성형이에요. 자, 데이다랑, 자, 때려주고, 자, 가득 깼어요. 100원. 자, 아카츠기 사스케 뒤에 있죠. 자, 점프로 피해주는 플레이 좋고요. 데이다라 있습니다. 아, 지금은 밑에 토비가 숨어있는 바람에 데이다라한테 안 맞았어요. 진짜 토비스러워서 안 맞았죠, 지금은. 자, 사스케, 아, 사스케 피해줄 플랜 이거 걸렸어. 이거 제대로 걸렸어. 왜냐면 렌지님이 사스케를 쓰고 거기다 지금 상대가 바꿔치 없다는 거 눈치를 챘기 때문에 제대로 긁어줬거든요 지금은. 자, 대시 공격 써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치돌이 사스케는 지금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렌지님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자, 순간 각성 없이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는 백원님이고, 자, 공주까지 때려주고요. 자, 가야 돼요. 때려주고, 자, 지상에서 야, 뭐 이상하게 연결해 나가고 써주는 백원님. 예, 잘해주고 있죠. 네, 독특합니다. 자, 바꿔치기 하나 있어요. 100원. 야, 이거는 잡기죠. 토비가 잡기나 저런 거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야, 저 거리에서 대시 공격을 지금 렌지님도 굉장히 헷갈리게 하면서, 야, 이거 오늘, 야, 진짜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지금 그리고 렌지님은 각성 갈 수도 있는 타이밍에, 와, 지금 토비 정말 잘 피해야 돼요. 자, 100원 때려주고, 많이 때려야 돼요. 지상에서 때려주고, 자, 이거는 데이다라 써주면서 차카라 지워주고 지돌이 막아주고요. 지금 그리고 렌지님이 각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둔! 근데 굳이 각성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순간 각성하게 되면 도비가 어느정도 지금 각성 모션을 다 쓰기 때문에 지금은 백원님이 각성이 시급해. 어떻게 보면은, 자, 잡기 좋습니다. 아, 백원님 이번 경기 어려워요. 렌지님은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각성 막을 길이 없어요. 각성 가는거죠. 아, 이제는 죽음이에요. 점프를 피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잡혔어요. 이거 한 번이면 죽어. 뒤에 서포터, 서포터 가드 해줬는데, 야, 서포터를 묶은 다음에 그 위에서 시공간 인수를 통해서 찍는 모션까지. 아, 이게 바로 톱이죠. 각성하게 되면 말씀드렸죠, 시공간 인수이 엄청나다고. 아, 렌지님이 그런 것들 잘 활용해주면서 백원님이 마지막에 완기할 수 있는 거 완전히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아,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주면서 낑김으로, 예, 일단은 마무리해주면서 첫번째 경기 렌지님이 경기 가지고 오네요. 자, 두번째 경기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종말의 계곡으로 골라주세요. 아까 거기는 비마을이죠. 네, 거기는 그, 예, 아니에요. 종말의 계곡은 이제 그 하시라마와
그리고 뭡니까? 마다나가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네, 거기입니다. 거기서 비 오는 맵으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약간 좀 덕후여서 좀 까다롭죠, 주문이? 예. 불만이 있으신 말하세요. 바로 강탈랄게. 자, 레디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즐겨찾기 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아직까지는 끝까지 봐야 돼. 진짜 100원인 경기는 끝까지 봐야 돼요. 비록 오늘 유미르님이 3대0으로 4강전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3대0이 두 번 나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렌지님이 한 경기를 따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4강전 첫 번째 매치 데뷔맨이가 유미르님의 경기는 진짜 그런 경기가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조합 자체가 정말 라이벌 같은 그런 매치예요. 렌지님과 백원님의 경기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그렇지. 네, 좋아요. 지금은 자 백원님은 크루츠 치를 지금 서포터로 꼈고요. 자 그리고 렌지님께서는 아 지금 뭔가요? 네 오롱오롱 열매 능력자 카부토를 서포터로 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開始. 자 경기 시작했고요. 자 일단은 리드는 백원님에 나가고 좀 있습니다. 자 시공간 이슬 써봤는데 지금은 가드를 잘해줬죠. 시공간 이슬을 굉장히 기네요. 그러보니까 자 바다로 오는거 피해주고요. 자 기폭차 좋습니다. 백원. 자 이거는 야 백원님도 지금은 캔슬했어요. 인수를 쓰려다가. 자 이게 뭐냐면 렌지님이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수를 쓰려는 거를. 그래서 지금 백원님이 중간에 끊어버린 거예요. 자 때려주고. 자 렌지님 바꿔치기 많아요. 백원님 바꿔치기 역시나 없습니다. 자 이건 렌지님 좋죠. 그러나 2단 점포를 지금 토비를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쓰리검 써주면서 렌지님 압박하러 가는데 자 바꿔치기 많아요. 백원. 자 지상에서 막아주고요. 자 서포터 피해주고 플레이. 뭐 움직임이 좋아요. 백원님 움직임이 좋아. 백원. 자 렌지님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와 지금은 공격력 떨어지는 아이템도 먹었고. 자 근데 저거는 상관이 없네. 방어력 떨어지는 아이템 모르겠는데. 자 지금 어느정도 지금 네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백원님 그리고 렌지님은 가다듬어야 돼요. 지금은 상대가 그렇죠. 가다듬음과 동시에 공격을 가야 되는게 백원님 바꿔치기 없어요. 렌지님 지금 힘으로 쳐야 됩니다. 이 정도 재력 차이는 언제든지 역전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 역전도 아니죠. 언제든지 진짜 이거는 네 백원님이 따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경기 렌지님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자 때려주고요. 많이들 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잡기 좋아요. 상대 카운터택 하니까 바로 잡아버리죠. 지금 백원님 좋아요. 카운터택 나오진 않았고요. 자 방어를 올라갈 아이템 먹었습니다. 백원님 자 렌진이 이번 경기는 뭔가 턴이 안 오네요. 진짜로 정말 턴이 안 오거든요. 지금은 자 바꿔치기 많아. 지금이야 렌진이 드디어 턴이 왔어. 때려주고 자 여기서 많이 때려야 됩니다. 그렇지 때려주고 자 아 계속해서 슈퍼 비언타는 뭔가요. 렌지님 이건 아니죠. 아 우리 렌지가 달라졌어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못된 거 배워왔어. 자 지상에서 때려주고요. 자 잡기 좋습니다. 렌지 자 차크라 채워주고 자 때려주고요. 서포터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잡기. 아 팔이 짧았어요. 자 백원님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한번 뒤로 한번 빠져주면서 크루치 썼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시공간이 들어가죠. 지금은 자 백원님 한번 맞이 한번 했어요. 자 렌지님 바꿔치기. 야 지금 백원님 바꿔치기 하나 없는데 렌지님 바꿔치기 두 개를 뺐어요. 그러나 렌지님 아직 바꿔치기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원이 굉장히 불리한 순간이에요. 근데 백원 여기서 바꿔치기 자거든요. 이거는 백원이 다시 역전할 수 있어요. 아 남은 시간 5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백원 3초 2초. 아 크루치치 아 경기 어려워. 와 이거 여기서 아 더 때렸다면 야 끝까지 봤다면 몰랐었는데 시간이 한전승을 만들어내네요. 아 말이 꼬이네요. 아 이렇게 해서 렌지님의 2대0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지금은
뭔가 백원님이 조금 더 가다듬고 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네요. 아 그리고 렌즈님 이번 경기는 굉장히 잘했어요. 네 첫 번째 경기는 뭐라 그럴까 투비를 되게 잘 썼다면 두 번째 경기는 백원님의 저항이 엄청났거든요. 아 어찌됐든 렌즈님도 좀 역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경기 스코어는 뭐 매치 포인트까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 오늘 진짜 3-0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들긴 드지만 예 경기 내용은 정말 치열합니다. 자 렌즈님과 백원님의 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 가봐야 되겠네요. 자 레디 해주시면 세 번째 경기 가보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우측 하단에 따봉과 별표 한 번씩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은 우측 상단에 따봉과 별표 있고요. 추천과 즐겨 찾기 많이 눌러주신 감사드리겠고 네이버에 조마봉 검색하시면 혹은 제 방송국을 유튜브를 누르시면 제 유튜브가 뜹니다. 자 들어가시면 많은 이제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49회 나루토 멀티리그 바로 어저께 토요일날 밤 10시에 했던 리그죠. 아, 아주 즉석으로 오늘 바로 올려버립니다. 자 MVP 경기야 또 최종 결승까지 올려둔 경기들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은 실시간 업로드 되고 있다는 거 나루토 리그 많은 관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일요일 밤이죠. 예, 자는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오기 때문에 핸드폰을 딱 MVP 경기 보면서 자면 꿀잼이죠. 네 앞으로 개콘에 방종 속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원님은 킬러비를 서포터로 꼈고요. 렌지님은 카카시를 서포터로 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상성이 같아. 왜냐면 둘 다 뇌둔이거든요. 예, 비슷비슷해요 사실. 뭐 캐릭터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어요. 자 백원이 각성하면서 이번 경기만큼 무조건 따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텐데 자 아 중간중간에 근데 맵을 너무 랜덤 돌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얘네들이 왜 싸우나요. 자 때려주고요. 아 지금 치돌이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자 킬러비는 뭐했나요 방금. 네 낑겨가지고 네 토비한테 옆에서 토비가 가드를 하니까 튕겼던 것 같고 자 지금 백원님 치돌이까지 잘 막아내고 있어요. 카카시에 자 방어력 공격력 내려가는 아이템 먹였거든요 백원님. 자 아 많이 때려줬고 자 서포터 피해주고요. 아 근데 저거는 서포터 사실 가드를 했었어야죠. 렌지님 지금 하나 좋은 거는 바꿔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원님 지금 사소한 것들도 많이 바꿔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꿔치 관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이럴 때 지금 렌지님은 차크라를 채워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백원님께서는 자 일단은 지상전에서 빠져두고는 있는데 백원님 자 렌지님은 지금 여기서 물어뜯어야 돼. 방어를 올라가는 때까지 먹었어요. 이건에 들어올 때 들어와봐라. 들어와봐도 지금 별개 뭐 반전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일단은 백원님 들어옵니다. 자 렌지 이거 여차하면 각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약간 거리를 잰다면 각성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양손도 모두 다 지금은 각성 견제하는 게 중요해요. 각성하기 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도비는 각성하기 되면 진짜 백원님의 지금은 3명 간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무조건 견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백원님은 아예 각성을 포기했어요. 지금 순간으로만 거의 차크라를 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여기서 경기를 무조건 2-1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렌지님께서 시공간 인수까지 써주면서 지금 카카시의 여러가지 조합을 써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경기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아 진짜 3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정말 머릿속에 들고 있거든요. 자 뒤에 카카시가 밑에 카카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자 공중 때려주고 지상 자 피해주고요. 이럴 때 인수 써야지. 아 지금은 렌지 잘 됐고 야 거기다가 시공간 인수 타이밍 너무나도 좋아요. 뭐 네 적중이 안 하더라도 타이밍을 알 줄 아는 선수 렌지. 자 아 시공간 인수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백원이 자 때려주고 자 이거는 차크라 재현해야 돼요. 카운터 때 당하지 않았으면 때려주고 자 렌지 야 지금 일부러 렌지님 이렇게 공격했어요. 지상에서 평타 썼으면 평타를 맞다가 백원님의 바꿔치기 차는 순간이 있었어요. 평타가 데미지가 약하거든요. 맞다 보면 이제 나루토 시스템상 바꿔치기가 조금씩 찹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번에 차긴 차는데 그 모션이 아니라 맞아서 차는 모션이 있어요. 그 모션에서 평타로 지상에서 평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 렌지님도 지금은 정말 가볍게 이긴 게 아니에요. 자 뭐냐 바꿔치기가 이제 게이지가 거의 찰 때쯤이 됐어. 한 90% 정도 이제 차 있었거든요. 한 이 정도 이제 차 있었는데
요 정도 칸에서 이제야 90% 정도 차 있었다 쳐봐요. 이만큼이 여기다 차 있는 거야 대거님이. 그러면 여기서 지상평타를 쓰면 바꿔치기가 차서 분명히 바꿔치기 써서 역공을 가서 대거님 어떻게 해서든 역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렌지님이 그 상황이 아까 제 50회 나루토 멀티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기모아서 공중에서 마무리한 거야. 왜냐면 이 데미지는 바꿔치기를 차도 그 전에 죽여버리는 데미지, 평타보다 훨씬 세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렌지님 마무리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아, 또 경기를 저렇게 유리하게 가져가더라도 끝까지 가면은 백원님이 기회를 주면 어떻게 뒤집어버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렌지님 지금 한 경기도 진짜 집중력을 잃지 않은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면서 오늘 데뷔맨님 이어서 렌지님까지의 제 아니죠 나루토 애니메이트 리그 데뷔맨님에 이어서 렌지님도 3-0으로 결승전에 진출해 내네요. 아, 라켄이니 별풍선한게 12,401번째 팬클럽까지 환영하고요. 아, 이제는 결승전으로 가겠습니다. 엔지님은 데뷔맨이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